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민 여러분! 4월 10일 무슨 날? 심판의 날! 4월 10일에 지난 2년간의 정치적 무능과 국민 무시에 대해서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김병기 후보와 함께 4월 10일 국민 승리의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이 동네는 아닐지라도 이 동네는 아니어도 바로 옆 동네 나경원 후보를 꺾고 우리의 영입인재 유삼영 후보 국회로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마이크가 없어서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해주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들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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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겠다! 심판하자! 같이 해주세요. 네. 정말 못 살겠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죽을 지경이죠? 네.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우리를 더 괴롭게 해요. 못 살겠죠?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제 정리됐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저기를 가면 뒤에 입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협조를 좀 해주세요. 4월 11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예! 우리의 일꾼들이 제 역할을 못했으면 벌을 주는 날입니다. 예! 우리의 일꾼들이 김병희처럼 일을 잘했으면 상을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삼영 후보는 제가 직접 선발해서 영입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유삼영. 그리고 여러분, 동작은 이번 선거가 신한일전이고 반투기 선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타깝게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의석을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을 위한 우리 당의 충정을 이해해서 세종에서 1년 한석 이상을 더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병기 화이팅! 김병기 후보는 부동산 투기 한 일 없죠? 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챙긴 일 없죠? 네! 정말로 1분 1초를 아껴서 주어진 권한으로 어떻게 하면 동작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동작 갑 선거는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하지 않는 김병기 후보를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네! 김병기 화이팅! 김병기 화이팅!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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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김병기! 동작은 제가 대학 학교 많이 못 다녔는데 제가 중앙대학교 대학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 후보를 이재명 보듯이 해주십시오. 예! 이재명 화이팅!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 식구들의 범죄나 은폐하고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국민을 고통에 정말로 파탄시켜버린 이 정권 책임 물어야죠. 네! 우리가 일꾼 뽑았지 왕을 뽑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리인을 뽑았을 뿐이지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국민의 대리인으로 충직하게 자기 업무 잘 수행해와서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수석 부총장까지 역임하고 공천 투명하게 잘해서 지금에 이르게 한 김병기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정말로 제가 공들여 영입한 그리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다른 지역 가랬더니 내가 동작을 해서 나경원을 상대로 확실하게 이기겠다. 정권 창출에 책임이 있는 한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 후보를 상대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일부러 동작을 넣은 유삼영 책임져 주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산민 화이팅! 동작을 해 정권 심판하러 왔습니다. 유산민 화이팅! 이재명 대표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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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김병기 후보
평생 부동산 투기 한 번 안 해본 성실한 공직자로 살았고 앞으로 동작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 후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지난 2년 어땠습니까? 그 정권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 갈라치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폭망하고 그리고 나라는 거덜날 지경입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처럼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아예 국민에게 무관심한 정부는 보다 처음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주변에 땅 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정부 여당은 그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후보를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동작탑의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니까 시스템 공천이랍니다. 아마 국힘의 시스템 공천에는 양평의 땅을 사면 가점을 주는 조항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정부, 이런 여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투표해야죠. 투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대표님, 용희연 대표님, 유상현 후보님, 저 김경기가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더 위대해진 동작을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루어진 희망을 향해 모두 함께 같이 나아 갑시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권이 숫자가 많아도 1당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을 1당 국민의힘이 하게 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하고 있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당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도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하면 국회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강력한 개혁 입법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대악을 막아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저들의 퇴행, 저들의 민생 파탄을 막는 것도 우리가 법과 제도를 고치지는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게 되면 의장을 차지하고 의장을 차지하면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만약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면 지금 행정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입법,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에는 법을 개혁하고 악법을 만들고 좋은 법 폐지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하고 반드시 과반수를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유를 부리고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목하고 너무나 절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1번이고 한 사람이 세 표씩 책임진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 3, 한 사람이 세 표 책임진다. 1, 3.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용혜인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늘 국민들이 지켜왔습니다. 이번 봄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네.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려면 말로만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능력 있고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 고발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개혁국회 만들고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예! 이 나라의 운명은 정치인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지금 여러분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방관하면 이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가 방관하고 외면하고 좌절하면 그들이 이걸 보는 이 비정상 체제가 계속된다. 결국 그들을 변드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역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결국 민중들이 백성들이 만들어온 역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대하게 만들어낸 물결조차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부터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